어제 오늘 양팀 선발들 정말 대단합니다. 어제 경기가 명품 투수전 1탄이었다면 오늘은 그 2탄이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오늘 뭐 에이스 켈리 선수, 박동원 선수에게 허용한 홈런 하나 빼고는 정말 거의 언터처블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경기 초반에 볼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기아 타자들이 뭐 꼼짝할 수가 없었고요. 오늘은 켈리 선수의 명품 투구로 또 LG가 승을 추가하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켈리 선수의 제구는 그야말로 칼날 제구였다. 아, 그러니까 유광남 선수가 이렇게 밑으로 갖다 대면 네. 여지없이 그쪽으로 정확하게 던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아 타자들이 타석에서 반응하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변화구도 워낙 각도가 빠르게 꺾이니까 타자의 배트가 끌려나오고 투심 몸쪽을 이렇게 던지면 우타자는요 반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굉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켈리 선수가 구종의 완성도도 뛰어난데 워낙 피칭이 좋았기 때문에 6회 1사까지 단 1안타도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6회 1사에 이 박동원 선수가 초구 카운트 잡으러 들어온 볼을 노려쳐서 이제 그한점 홈런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흔들릴 법만한데 켈리 선수가 평정심을 찾으면서 나머지 이닝을 깔끔하게 처리를 해냈습니다. 8이닝 3피 안타 홈런 1개, 7개의 삼진을 이제 잡아내는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켈리 선수가 14승으로 단독 1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타이틀 홀더는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는 이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궁금해요. 네, 이제 뭐 켈리 선수가 단독 1위가 됐고, 2위가 폰트 선수인데 13승이고요. 그리고 이제 3위 그룹들이 플러커 선수, 고영표, 뭐 서용준 이런 선수들이 뒤를 쫓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켈리 선수가 가장 유리하다. 한몇 네. 승 정도 예상하시나요? 지금 이제 승은 좀 예상하기가 좀 제가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교묘히 잘 피해가시네요. 네. 잔여 경기가 LG가 35경기로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위인 폰트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중에 합류가 되기 때문에 가장 확률이 높다. 거기다가 LG가 지금 보시면은 팀 타격이 가장 좋아요. 네, 1위죠. 그리고 승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불펜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14승을 거두면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켈리가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뭐 18승 페이스를 달리고 있는 켈리 선수입니다. 오늘 시즌 최고의 피칭을 선보였고 고우석 선수도 이닝을 깔끔하게 틀어막으면서 LG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KT의 추격을 계속해서 뿌리치고 있는 2위 LG입니다.